전국에 간 토끼. 깡총 소풍 가자 깡총. 토끼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? 토끼를 잡으러. 어? 토끼다 찾았다. 어? 왜 절 찾으셨어요? 아 그게 말이야 너의 간을 간지러워. 아 그게 아니고 용왕님의 생일잔치에 초대하려고. 어? 용왕님이면 바닷속이요? 그렇지 바닷속. 우와 나 바닷속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못 가봤어? 그럼 지금 가보자. 우와. Let's go. 이쪽이야. 자 그래 어 뒤는 보지 말고 어 앞으로 쭉 그렇지. 정말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을까요? 우와! 우와! 그럼 용궁에는 용왕님이 살고 있을까요? 아이고 용왕님 이쪽으로 용왕님. 아이고 저 여기 앉으시지요. 자 아이고 용왕님. 아이고 바닷속에는 뭐가 있을까요? 우와 물고기들아 나와라. 하하! 이야! 나도 바닷속에 가고 싶다! 저기요, 벌써 오셨는데, 요거라도 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? 언제 오는 것이냐? 아이 그게 그러니까 말입니다요. 저기 옵니다. 옵니다. 저기 옵니다. 고부가 저 저기야 이쪽 걷죠. 신기한 바닷속으로 물고기들아 안녕. 용왕님 만나러 바닷속으로. 용왕님 좋았어요. 어서 오세요. 여기는 신기한 용궁. 어서 와요. 자 이쪽이야. 아이고 용왕님. 그렇지. 용왕님 다녀왔습니다. 토끼야 어서 오너라 어서. 아이고 뭐야. 아이고 토끼야 어서 너의 간을 타오. 네? 제 간이요? 아 그게 말이야. 아 용왕님이 많이 아프신데 아 토끼에 너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만. 날 속인 거예요? 정말 미안해. Sorry. 나 몰래 알기. 어서 토끼 배에서 간을 꺼내거라. 예 용왕. 자. 어떡해. 미안하지만. 괴를 내야 할 거야. 자. 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제 뱃속에 간이 없어요. 뭐 간이 없다고? 네. 저는 아침에 간을 꺼내서 햇볕에 널어서 말린 다음 저녁에 다시 배에 넣거든요. 뭐야. 어머, 웬일이니. 아, 그러면 저녁에 데리고 올 거라. 지금 당장 다시 가서 가져오너라. 잠깐! 정말 뱃속에 간이 없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서워하지 마요. 여기다 턱 대시고요. 네. 숨 쉬지 마시고요. 네네. 딱 됐어요. 자,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보자. 저것이 심장. 저것이 허파. 허파. 있습니다. 다 있습니다. 나 몰라, 뛰겼죠. 뭐야,
거기 아저씨가 먼저 거짓말했잖아요. 그래, 내가 먼저 거짓말했다. 두 번째로 미안해, sorry. 아이고, 배야. 어서 간을 꺼내거라. 아이고, 배야. 잠깐만요. 도대체 용왕님 병이 뭔데 토끼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거예요? 아, 급한데. 그러니까 배에 가슴 안 차고 나오라는 똥은 안 나오고 나오는 거라곤. 아이고, 화장실 못 간 지 열흘이 넘었어, 열흘이. 아유, 참. 변비네요, 변비. 변비? 변비? 그런 병은 처음 듣는데. 그건 어떻게 고치는 병이지? 자, 여기요. 당근을 드세요. 변비에 안 걸리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요. 아, 정말? 좋아, 그러면. 그렇죠.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해요. 운동. 자, 자, 이제 슬슬 신호가 올 거예요. 자, 온다, 온다. 온다. 오! 용왕님! 아무 신호도 안 와. 용왕님! 토끼의 간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래, 어서 토끼의 간을 수고하시죠. 신호가 온다. 예? 온다. 신호가 와. 맞아요. 지금 나오려고 그래. 아유, 용왕님, 우리 친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. 화장실. 화장실. 용왕님 꼭 성공하셔야 할 텐데. 성공하셨습니다! 아이고, 날아갈 것 같아! 우와!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해준 토끼에게 박수! 함께한 번개타운 가족들을 소개합니다.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신나게 흔들어 들어 펑핑들과 친구들 피어나와 올라 마리오랑 마리오 와우 가자!